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시편 제79편 79편 1절에서 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도 아삽의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아삽의 시 중에서 이 79편은 그들이 당한 환란을 지금 이 아삽의 시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향한 진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9편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 진노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믿음의 사람들, 소위 기도의 사람들, 때로는 성령의 어떤 감동받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저든 여러분들 누구든지 이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쁨을 삼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느 한 날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좀 삶이 평안치 않고 또 내가 뭘 한다 할지라도 시원치 않고 또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감동하심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생기고 감동이 되어지는 분들에게는요 이런 믿음의 시간들이 매 순간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할 때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고 또 기도할 때 지혜가 생겨서 또 헤쳐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내 아픔을 이기고 내 지금 당황에 있는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조금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뿐만이 아니고 조금은 그런 것들을 내가 좀 이렇게 멀리 볼 수 있는 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다고 하는 것은 참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분명한 요소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당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79편은 이거를 지금 아삽이 보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도 들어오고 아수르도 들어오고 또 때로는 여러 이웃에 있는 족속들이 들어온 이런 거 다 포함할 수도 있겠죠. 주님의 기업의 땅이니까 가나안 땅이고 주님이 주신 축복의 그늘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주의 성전을 더럽혔으니까 이를 말하면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오고 성전에 들어와서 그게 다 빼앗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말하면 내가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내 삶의 터전, 내가 안전하다고 할 때에 그 자리에 대적이 엄습해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삶이 막 뒤집어지죠. 막 뒤집어져요. 그러나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막 거주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시되어지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시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 오는 것 똑같아. 그걸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는. 제가 팔팍에서 목회할 때 그때 좀 문제가 생겼어요. 2003년도 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가 생겨서 같이 있던 사람이 타운에 신고를 하고 타운에서 막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저 강단에서 예배잖아요. 그 저 문 앞에 그 창문이 이렇게 있었어요. 창문이 두 개가 이렇게. 거기에 경찰 소방이 딱 서가지고 이러고 있어. 이야, 난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그리고 빨리 나오라는 거, 빨리 끝내라는 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막 당황해가지고 막 그냥 설교, 일단 설교 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설교 다 하고 예배 다 드리고 끝냈어. 아, 하나님의 거룩함이 침범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자리가 난리법석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지? 사람들의 말은 그래요. 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왜 이게 뒤집어지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행동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딱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나가니까, 예배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딱 나가니까, 다음 주부터 너희들 여기서 예배 드리면 폴리스트 띠띌 거야. 그러면서 현장에서 여러분 티켓을 1,000불짜리를 딱 끊고 가더라. 오케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겠어요? 성도들한테 광고해서 30분 전에 먼저 오고 차는 그 앞에 대지 말고 문 걸어 잠그고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엄습해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님이 딱, 그리고 7시, 11시 반쯤 되니까 그 앞에 파이어 디파트먼트 차가 샥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봐. 아. 별일을 다 당해봤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안 보여. 세상 사람 눈앞에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보이질 않아. 그들에게는 뭐만 있어요? 그들의 권력만 있어. 권력. 그것으로 자기들의 눈에 안 맞으면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게 그들의 신법이야. 그걸 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난리 나는 거죠. 2절, 3절, 4절, 5절 보세요. 그들의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의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할 자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주의 종들이 초토화되고 하나님을 섬기던 주의 백성들도 막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죽고 성도들이 죽으면 이방인들은 뭘 생각하겠어요? 에이, 신이 있다고 하면서 저들이 왜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있다고 말하는 제사장 막 죽어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면은 그 당시 그게 구원이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한번 내려지면 그 한번 쓸고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때로는 진노,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실 때 내가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때 내가 그것을 잘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과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 주고 은혜 주고 자비 베풀 때는 허랑방탕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다 없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왜 하나님 이걸 거둬가십니까? 우린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럼 매장지가 없을 만큼 다 죽어나가요. 또 보세요. 그 다음에 4절 5절 6절에도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비방거리가 됐죠.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재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라고 그들이 선포했던 그들의 삶은 비방거리밖에 안 돼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던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 여러분 우리의 삶 때문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방거리가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사실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해. 제가 성경 말씀 조금은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인정받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그래서 제일 좋아하신 하나님. 왜? 그것은 나를 인정한다는 중요한 증거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는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제 강구하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그들의 비방과 조소와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 목사님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늘 몸만 아프기만 하면 나한테 하는 말씀은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 나이 돼서 몸이 이렇게 아파서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떡하냐. 하나님 나 빨리 그런 영광 가리기 전에 자기를 불러달라고 했던 분이 또 손목사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종전에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주일 가장 이쁘게 꾸미는 날이야. 그분은 화장을 옷 갈아입는 것을 3시간 하시는 분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얼굴 두드리는 것만 1시간이야. 그럼 제가 그래, 어머니 뭘 그렇게 얼굴을 두드리세요? 옷도 이거 입었다 걸어놓고 저거 입었다 걸어놓고 옷 입는데 1시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보이고 싶은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무엇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거기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삶이 전부. 그러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왜 믿음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저렇겠냐는 그런 말을 정말로 죽기보다도 싫어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됐어요?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못하는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의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 주의 진노는 우리에게가 아니고 저들에게 쏟으소. 아삽이 그런 아삽이시가 자기들의 죄 때문에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저들에게 일어나 대적들에게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저는 쭉 읽으면서 깨달지 못하는 자가 당하는 어떻게 보면 진노 깨닫기만 하고 바로 서기만 하면 이게 모든 게 다 바뀌어지는 건데 깨닫지 못하죠. 회개하지 못하죠. 돌아서려고 하지 않죠. 오만과 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보세요.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네. 야곱이라는 말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은 언약의 백성, 신앙 공동체로 약속의 자녀. 그들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삽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 우리가 문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해서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움이고 이게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저는 우리말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방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나라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주님이 오늘 나에게 편안함을 주시고 또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주시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넉넉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옆도 틈도 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통하여 전우좌우 사방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할렐루야 영광 부리며 주님 앞에 승리해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